해볼게요. 자, 일단 감정 동사의 아, 이제 좀 요거 아니잖아. 아, 죄송합니다. 자, 그 하나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단 어퍼 포인트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동사 다음에 투구 정사냐, 동사 다음에 동명사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예문을 보시면 하나가 폴간 나오고 하나가 폴간 나오고 하나가 스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원래가 동사 다음에 투부 정사 또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 이거를 보통 얘기를 할때둘다 여기에 들어가는 해석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로 얘기를 합니다.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듣는데 대체적으로 투부 정사는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안 했지만 곧할 거. 무조건이야. 아직 안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문을 들려주는 게 짬뽕 먹는 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짬뽕 먹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짬뽕 먹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짬뽕 먹기를 희망한다. 자, 희망했고 원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결정만 한 거야. 아직 짬뽕 안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했지만 곧할 거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는 투부 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동명사는 태생적 자체가 원래가 ing이기 때문에 원래 ing 표현을 잘 들으세요. 원래 태생적으로 이제 영어에서 ing는요 현재 분사보다 동명사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ing가 현재 분사로 쓰이느냐? 함부로 올까? 영어는 무슨 어와 무슨 나라 아니 무슨 나라 말과 무슨 나라 말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을게? 참고로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당연히 영어는 영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프랑스 나왔어. 또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야. 독일? 독일이. 그러니까 4세기에 게르만족이 침입해가지고 그쪽의 식민지를 차지했을 때, 그래서 독일어가 영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영어의 발음 자체가 모음을 있는 그대로 발음해요. 예를 들어 박스를 복스라고 얘기한다거나 패스트를 파스트라고 얘기한다거나 그게 다 독일어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ing의 현재 분사, 즉 현재 진행형은 프랑스어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이래저래 막 짬뽕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동명사는요, 말 그대로 그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어쨌든 현재 상황과 뭔가 어울리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즐긴데. 그럼 그전에 자전거를 배웠으니까 지금 즐기는 거겠지. 맞죠?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너똥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는데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 나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전 일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forget 같은 경우는 해야 될걸 잊어버렸거나 했던 것을 잊어버렸거나 이런 얘기예요. 나 오늘 책 가지고 와야 할걸 잊어버렸다. 그럼 책안 가져왔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근데 책 갖고 왔던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는 갖고 왔는데도 까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책 어디 갔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말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forget 말고 뒤에 이거 둘다쓸수 있는 거. 기억, 벌써 얘기해버렸네. remember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try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regret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regret가 뜻이 뭡니까? 뭐야? 후회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죠? 똑같 비슷했습니다.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regret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은수가 경찰인데, 창성이가 같은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범죄자가 됐어. 그래서 하필이면 그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담당 형사가 베스트 프렌드인 박은수야. 그럼 네 마음이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지.
안 좋죠, 당연히. 지 친구 어떻게 잡아요? 아, 물론 실적 올리는데 거기 혈안이 돼 있으면 당연히 잡을락하겠죠. 근데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ing를 넣게 되면 은수가 창성이를 잡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말 그대로. 왜? 야, 니 내한테 잡혔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니 형량 많이 낮춰줄게. 감성이 한국 경찰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징역 80년 뒤걸린 거야. 내가 얘를 괜히 잡았어. 괜히 잡았어. 이 감성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말 안 한 게 뭐냐면은 이런 regret 다음에 ing가 들어가는 경우는 나중에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뭘로도 응용이 되냐면은요. should have pp라는 이 표현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서술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왜 그거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기 자체를 regret 다음에 loving 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녀 사랑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should have pp를 이용해서 문장 바꿔 쓰시오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should not have loved her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용 버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regret란 말을 그냥 대충 넘겨갖고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op 같은 경우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stop 다음에 to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동사 원형을 한다는 얘기고요. stop 다음에 ing가 들어갔다는 것은 하다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도 조금 생각해 주시죠. 유진이 나중에 있잖아. 자리 불편하면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알겠죠?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마음 바뀌면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기는 한데 특히 서술형에서 많이 적용되는 게 regret 같은 거 아시겠죠? regret 같은 거. 그 다음에 forget과 remember 같은 경우,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forget과 rememb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황대현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요? 네.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아, 투가 이제 아닌지 말했지. 맞아요. 그건 미래랑 아니면 시점에 따라 아닐 거. 뭐 시점에 따라 나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시점이 만약에 투마로우냐, 예스터데이냐, 그거면 일단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하나 말씀드리면 얘네들의 공통적인 속성은요. 나중에 혹시 이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밑줄어법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건 대다수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학교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풉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이니까 외웠으면 되는 거겠지. 근데 두 번째는 도저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체 맥락 다 보고 풀어야 돼요. 전체 맥락 다 보고. 그러면은 결국 이 문장의 앞 또는 이 문장의 뒤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법 문제는 그냥 자리만 보고 딱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대표적인 게 얘네야. 얘네고요. 하나 아까 얘기했던 이 should have pp 이거 있죠. 이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얘랑 대조돼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하는 must have pp가 그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다 설명하면 좋은데 예문을 보고 내가 지금 핵심만 잡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차피 이거 설명 다음에 또 합니다. 언젠가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아까 쉽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냥 뭐 아직 안 한 거를 곧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던 것을 어떻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밑에서 거기 보시면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약간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혹시 뭘까? 이 단어들 한번 잘 생각해봐. 특히 to 부정사 같은 경우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 있어요. 단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choose하고 learn하고 refuse를 빼고 약간 비슷하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자, 동작 힌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다. 생각
그렇지. 생각. 원하는 거 마음이죠. 기대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희망하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필요로 한다도 마음이에요. 나 이거 필요해. 나 마음 이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결정하다 마음이에요. 계획하다 마음이에요. 대다수의 약속하다도 차라리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거야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속성들이 이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굴려지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확실한 얘기죠. 하다못해 거절하다고 그럼 넣어볼게요. 그냥 안 하려는 마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내가 이 책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몇 단어가 좀 빠졌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 내가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그게 바로, 아, 하나가 아니고 맞네요. 마인드. 고등학생 되셨는데 아직까지 마인드를 마음으로 알고 계신다? 지금부터는 그거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싫어하다, 꺼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얘기할 때 정확한 뜻은 너 문 여는 거 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아니나 문 여는 거 좋아해 하면 yes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no라고 대답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냐면은 deny가 빠졌어요.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요것도 일단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단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왜 안 집어넣나 모르겠어. 포스트폰. 똑같습니다. 푸드프랑. 연기하다, 미루다. 이 단어는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다음에 상황을 고려해보다, 상상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은 더 좋겠죠. 그게 이렇게 돼야 이제 핵심 어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인데 왜 이걸 왜 빠져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이 책은 기본편인데. 책 기본편일수록 이렇게 단어들은 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치입니다. 어퍼 포인트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특히 가주어보다는 가목적어에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서술형은요, 특히 달고는 이게 조금 별로 없는데 모든 서술형, 특히 이제 영작과 관련된, 영작이나 아니면은 어순배열과 관련된 서술형을 딱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팁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장이 가주어를 써야 된다면 무조건 이렇게 공통이 들어가야 돼요. 것은 뭐다? 내가 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났다는 것은 나를 설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잘 보세요. 어떤 문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쭉 가다가 것은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럼 뭔가 주어가 되게 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럼 이건 무조건 100% 가주어로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건 믿으셔도 돼요. 그게 뭐 가주어로 됐든 뭐 솔직히 시작 자체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to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ing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쓰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가주어라 해서 그것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말이 딱 보이고 영작 하락하면 제일 먼저 주어랑 동사부터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이야. 결국은 어순배열 하는 게 선생님 왜 도대체 서술형에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영어 어순 맞추라고 하는 거야. 이거야 그냥. 내 생각엔 별로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를 돕기 위한 거냐면 누가 나중에 글쓰기 할 때 도움되라고 하는 거야. 글쓰기 할 때. 수행평가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목적어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it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형용사 뭐 상당어구가 들어가고 요건 하나 좀 적어 놓으신 게 좋을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for 명사 다음에 to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입니다. 보편적인 과목적어 구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주어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주어 두 개가 빠지고 여기 비동사 is 안 넣으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근데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등장했네? 그럼 얘는 깨갱거리면서 이제 목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만약 영작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일단 주어는 뭐뭐 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가목적어는 참 특징이 뭐냐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make, find, believe, 그 다음에 consider 이렇게 나와요. think도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사들의 공통적인 특성도 아 이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거. 어떤 상태로 만들거나 아 그렇구나 알아낸다 아니면 머리에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은 얘는 항상 이렇게 들어요. 아까 내가 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는 뭐다, 아니다, 뭐는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을 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뭐다 뭐뭐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가목적어니까 목적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거는 사실 초반이 조금 어렵지 계속 끄적이면서 쓰면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서술형 빈출이라 생각하시고 내신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목적어 구조나 가주어 구조가 나오면 아 임마 서술형 후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게 혼자 공부했을 때의 방법이야. 이건 진심이야. 어차피 학교 시험을 그만큼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데요.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 명칭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얘네 둘은 어차피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뭐 하는 것은이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이란 말에서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그 주체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주체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뭔가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뭐 투부정사에는 뽀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동명사에는 무슨 뭐 대명사 소유격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칙상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They want me to buy the shoes 해봅시다. 질문 들어갈게요. 이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 그럼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To buy the shoes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건 미죠. 만약에 want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 가면 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라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전체 성분에서 목적어인 놈도 다른 역할로 바뀔 수 있듯이 마치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니네가 집에 가면 아들 딸내미야. 여기 오면 학생이야. 학교 가도 학생이야. 맞죠? 만약 학급 전교회의를 가면 여러분 대의원이 되는 거야.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 똑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얘 목적어잖아요. 근데 야에 대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이게 원래 공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학교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첫날 의미상의 주어 하면 임마 들어가든지 뭐 얘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방대하게 설명해버리게 되면 학교 문법 때문에 머리 터집니다. 지금도 머리 터지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또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들은요. 전체 영어 문법의 그냥 축소판이야.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더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정말로. 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대체적으로 요렇게 to understand의 주체가 되는 거는 지금 student인 거는 맞습니다. 맞죠? 학생이 이해하는 데에 그치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for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여기 kind라든지 아니면 뭐 wise라든지 그래서 뭐 careless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of가 들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조금 폼 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니네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 내가 미쳤다고 왜 설명할까요? 뭐 하나만 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통 썸띵 하나가 생략됐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까지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은 외우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답은 일단 어스예요. 하나 더 되는 게 있어. 얘 무시하시고 뭐도 될까요? 어스 말고 그렇지, 아울 이유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 야한테 포인트를 두잖아요. like에 이게 좋아하다예요. 야한테 포인트를 둘 것 같으면 목적어를 넣는 게 맞다 싶어하고 us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한테 포인트를 두잖아요. 그럼 얘가 명사란 말이야. 노는 것, 플레이하는 것 이거야. 야한테 포커스 명사를 잡을 것 같으면 얘 소유격 때려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당연히 선생님 그러면 us와 our 중에 선택형 나오면은 어느 걸 답해야 돼요? 그런 문제 내는 순간 그 학교 선생님은 심할서 쓰셔야 됩니다. 낼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쓰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학교 무부에서 이거는 더 쓰므로 유의하자. 아니요, 유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유의를 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세요. 이거는 지금 대명사니까 그런 거지만 이거는 지금 the train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명사구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 그대로 써도 되고 얘는 이렇게 ing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저것도 사실 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5번 밟으실게요. 5번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론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밑에 설명이 하나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자, 접속사 대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그 CJ1치라고 얘기를 할 때 잠깐만요. 분 좀 봅시다. 다행이다. 자, CJ1치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얘 접속사 대시예요.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가 서로 같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앞에 동사가 현재형이면 뒤에 동사도 현재형 이럴 때 물론 얘는 뭐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고 미래도 다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일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똑같이 that 접속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시제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현재면은 얘는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대시 아니라 to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얘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동사 그대로 놔두고 얘는 그냥 동사 원형으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 예문이 바로 저 위에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답이 is거든요. 여기 답이 is인데 여기에 동사와 여기에 seems가 서로 같은 거라면 지금 보이시죠? to로 바뀌면 얘가 동사 원형 쓴다고요. 그런데 과거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 답이 was거든요. 얘는 seems인데 얘는 seems인데 얘는 was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have been으로 바뀝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현재 완료가 나와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내 수업생 이제 알겠지? 근데 한 번씩 난 질문 툭툭 던지거든요. 생각 좀 하라고. 난 그래서 속도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진 않은데 그래서 문법점이 좀 길어요. 생각보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 뒤에 동사원형이지. 2 뒤에 동사 과거형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안 들어가요. 2 did, 뭐 2 made 이런 말 없거든요.
근데 뭔가 과거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나마 건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완료밖에 없는 거야. 왜? 현재 완료의 모든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과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교집합성을 띄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예요. 교집합성을 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투 다음에 월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 비동사 과거형이 어디 있습니까? 비동사 과거형 자체가 없는데, 비동사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have been을 쓰거나, 아니면 얘가 만약에 뭐 일반 동사였으면 여기에 to have 과거분사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have known이라든지 아니면 have stolen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상. 그러니까 과거를 못 쓰니까 그럼 과거에 발담근 놈이라도 좀 쓰자 이래가지고 have been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문제는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이 좀 안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수는 그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랬어요. 이 말에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문했다가 있고요. 하나는 보인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잘 보세요. 보인다는 무조건 현재형이야. 이게 과거였으면 보았다나 봤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얘는 현재형이야. 근데 얘는 뭐야? 방문했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얘는 과거야. 시제 부딪히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It seems라고 한 다음에 that 다음에 은수 잡고 방문했다니까 visited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은수를 주어로 쓰고 싶으면 어차피 seems to 해가지고 저 to 뒤에 시제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visited라는 말을 못 쓰니까 에이 과거 현재형 발이라 당근작 해가지고 have visited를 쓰는 거야. 그렇게 바꿔줘야 돼. 그렇게. 그래서 서술형 영작에 우리나라 말 보여줘. 우리나라 말 좀 제대로 봐. 우리나라 말부터 제대로 보는 순간 특히 동사자리 그것만 딱 보는 순간 저기에서 과거형 내야 되는 거 현재형 내야 되는 그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돼. 밑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아는 자랑스럽대요. 근데 여기는 being a doctor니까 의사가 된 현재 이 시점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의사 학위를 딱 받아줘. 하하, 나 이제 의사 됐네. 이제 병원 가서 차려야 되겠다. 아, 이 상황이야. 이거는 뭐냐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10년 전에 의사학위 받았을 때 하, 참 그랬지 하하 부드럽구만 이거야.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어차피 시제와 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태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제에 대한 얘기고 태는요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면 그냥 능동이야. 그냥 능동이야. 아까 얘기했던 I want to eat 짬뽕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난 짬뽕 먹기를 원한다고 했어. 주체는 나고 짬뽕은 목적어야. 맞죠? 그럼 짬뽕은 먹히기를 원함을 당했다. 이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to 다음에 모든 수동태는 다 똑같아요. 다 BPP야. 모든 수동태는. 그러면 2BPP도 결국 뭐야? 된 거야 그냥. 한 게 아니고 된 거야. 한 거는 능동이고 된 거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내하고 지금 처음 수업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수동태의 해석은 딱 세 가지야. 되다지다 봤다야. 무조건 되다지다 봤다야. 뭐 행해진다? 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무조건 능동이고 된다 하면 무조건 수동이야. 그 방식대로만 진행해. 그리고 문법 문제 얘기할 때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뭔가 귀에서 죽도록 들었단 말이 있어. 수동태는 목적어 안 가지고요. 능동태는 목적어 가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명사 ing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냥 ing를 쓰게 되면 이거는 능동이겠지만 being에다가 pp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수동이죠. 그럼 이것도 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속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술형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별표 치셔야 돼요. 하나 말고 두 개. 그래서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 얘기는 일단 그 나중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투와 전치사 투의 구별. 죄송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많지 to 뒤에 ing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많이 얘기하는 to 다음에 ing는 그렇게 많아봤자 한 20개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 20개 자체도 빈출되는 놈이 있고 빈출되지 않는 놈이 있겠죠. 그럼 빈출되는 놈일수록 여러분들이 지문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원에 와가지고 영어 글들을 보고 일요일 돼가지고 영어 글을 보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전혀 안 익숙해집니다. 한 문장을 보더라도 그냥 보세요. 진심이에요. 한 문장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만약 이런 53페이지 어법 적용 연습 있잖아요. 이것도 현명하게 풀락함 이렇게 현명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활용해야 돼. 단순하게 문제 풀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 해석해야 돼. 그게 연습이야. 지금 내하고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 원래 과제였으면 이것도 다 해석 써오라 그래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부터 했으면 원래는 내 써오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현명하게 볼록하면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한다 하면서 계속 길게 설명하고 있지 나 지금. 잠깐만 끄고 봅시다. 넌 뭐냐? 나 방에 들어와. 자, 투부정사가 포함된 관용 표현에서 지금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일 시험 빈출 나오는 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제일 많이 시험 문법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뭘까? 이것들 중에. 아, 대답은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이게 100% 빈출이죠. 자, 어느 자리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당연히 요거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100%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통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약간의 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어떨 때 동사 원형 답해야 되고 어떨 때 ing를 답해야 됩니까? 완벽한 해석을 추구해서 그렇게 풉니까? 들은 얘기 있을 건데 송진우 쌤이 그런 얘기 안 했니? 제일 핵심적인 거 하나 있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 문제 풀 때는 이게 제일 최고의 꼼수야. 뭘까?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ing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떨 때 동사 원형을 답해야 되고 어떨 때 ing를 답해야 될까요? 힌트는 뜻에 있습니다. 두 가지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왔을까요? 예외가 되는 예문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문제 많이 나왔는 경우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하... The pen is used to write the letter. 이게 하나고요. She is used to making a book on her trip. 트립 합시다 그냥. 두 가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펜은 그 편지를 쓰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녀는 그녀의 여행에서 예약하는 데 익숙하다. 답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 아니라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자, 더 펜과 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뭡니까? 사람과 사물이죠. 자,
도저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어. 여기에 메이킹을 쓰는 게 맞느냐, 메이크를 쓰는 게 맞느냐, 또는 여기에 라이트를 쓰는 게 맞느냐, 라이팅을 쓰는 게 맞느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주어 확인하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주어가 사람이면. 자, 우리나라 말 다시 보세요. 익숙하대. 익숙한 감정 누가 느껴? 사람이 느껴. 문학 작품이라는 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요, 대부분 사람이 느껴. 맞잖아. 아니 삼각대가 야 너 나하고 5년 동안 있으니까 익숙하니 야가 대답합니까? 안 합니다. 휴대폰도 대답 안 해요. 이렇게 익숙한 느낌은 누가 내가 야한테 감정이입 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감정이입은 어디서 많이 나와? 시, 소설 이런 데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글들을 딱 보고 생각했을 때는 주어가 사람이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ing를 쓰는 게 맞다고요. 익숙한 거니까. 하는 데에 내 마음이 적응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오늘 첫 수업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한 세 번, 네 번만 해보세요. 딱 오는 순간 단어책부터 보고 있을걸? 그게 여러분들은 내 수업에 익숙해진 거야. 누구 워드마스터가 나한테 익숙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펜이 그런 감정 느낍니까? 소설책에 나오는 펜이 만약에 말을 하는 펜이라 하면 또 몰라. 만화 속에 나오는 펜이라면 또 몰라. 일반적인 팬이 어떻게 그렇게 뭐 익숙한 감정을 느껴요? 못 느껴. 얘는 수단 도구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떨 경우? 자, 사람이 뭐 하는데 사용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 군대. 장군이 병사들을 저쪽으로 보낸다 할 때, 그럼 병사들은 장군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회사. 회사의 직원을 어디에다 출장 보낼 때, 그럼 이 직원은 사장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대부분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custom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custom이야. 무슨 뜻입니까? 비행기 세관 아니에요. 관습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습관이란 뜻이에요. 습관은 뭡니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게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 커스텀 앞에 AC가 들어가, 요간 거 아니야? AC가 들어가게 되면 습관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습관화시키다. 예를 들어 우리 은수가 그 자리에 딱 앉았어. 공부하고 있어. 근데 얘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해. 야, 너 무조건 7시부터 10시까지 무조건 공부해. 알았어? 그러면은 은수가 처음에 에이 쌤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야 습관화 시킨 거야.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럼 야는 나에 의해서 습관화 된 거죠. 그게 익숙해진 거다 이런 얘기야. 우리나라 말장난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요. 사실은 뭐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독해를 조금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be ab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끊어보시면 돼요. be about. 보통 우리가 about 하면 대표적인 뜻이 뭐죠? 뭐뭐에 대해서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대표적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about 뒤에 숫자 들어갔을 때. 대략이죠. 그러면 근처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am about to 뭐 예를 들어가지고 go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근처까지 온 상태인데 가려고 하는 근처 상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야? 막 가려고 하던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출발 직전의 상황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근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근처까지 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독해되는 사람은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막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야 미쳤다고 뭐 일일이 다 해석해서 통칭 때리지 마. 그냥 이거는 그럴 거 걷다야 그냥. 왜냐하면은 일단 to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likely 자체를 그냥 부사로 빼버리게 되면 이게 아마도랑 같은 뜻이야. 아마도 이럴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근데 니네 독해할 때 이게 아마도가 되는지 마도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아 그냥 she is likely to go there. 아 그녀는 거기 갈 것 같네. 이거 하고 치우면 돼. 이거를 굳이 막 일일이면 아 likely가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도 안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 be willing to 해서 저기 will 하는 자체가 의지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willing이 들어가게 되면은 의지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의지가 있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현아, 너 오늘 나한테 책 좀 빌려줄래? 네? 당연하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be willin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be equal to, 몹시 모마하고 싶어한다. equal이란 단어 자체가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적으세요. be dying to.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하고 싶어 죽겠다. 그 말입니다. I'm dying to.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2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어차피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나는 여기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Have difficulty ing. 이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해에서는 이제 difficulty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명사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단어 아는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네. 다시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할게요. hard time. hard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tough입니다. tough. 이것도 힘든이거든요. 그 다음 problem. 이것도 얘기 들어가죠. problem.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trouble. 뭐뭐 하는데 공경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ing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되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얘기할 건 없고 그러면 53페이지는 문제를 다 푸셨고 그죠? 만약에 안 푸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것도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내가 쉬는 시간 너무 오버해버렸구나. 일단 말 나온 김에 그냥 쭉 달릴게요. 그냥 달리고 내가 5분 일찍 마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좀 현명하겠지. 다현이 오늘 저 어머니 모시기로 했나? 아니요. 하모차 타고 가나? 네. 알았다. 내가 오늘 못 해준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I got through the first chapters relatively quickly, but found it impossible to finish the book in 2 hours 합니다. 자, 일단 어법이 밑줄 어법이 되었든 아니면 선택 어법이 되었든 단순하게 자리를 잡는 문제일 것 같으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주어 동사 하나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해결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히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요. 자, 일단 1번 바로 나올 겁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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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피니시 맞아요? 틀려요? 나는 첫 번째 몇 안 되는 챕터를 상대적으로 빨리 끝냈다. 그러나 found, 알게 되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럼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그게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렇게 딱 끝났어. 다시 물읍시다. finish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우리 배운 대로 가자. 뭘로 바꿔야 되노? 이게 니네 서술형 방식 아니야. 잘못됐으면 고쳐라 뭐 이런 거. 그렇지, to finish요. 쉽게 갑시다. 동사가 found가 있는데 finish가 동사 원형이야. 잘 들으세요. 진짜 동사가 등한히 있는데 동사 원형이 또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진짜 동사는 무조건 사역 아니면 지각밖에 없어. make, have, let 아니면 see, hear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말고는 이렇게 동사원형 또 하나 안 붙여져. 그러면 무조건 to 아니면 ing 아니면 id야. 100%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지금 요 상황은 보니까 알아냈어. 그거를
불가능하다는 거, 그 밑도 그게 뭔데? 두 시간 안에 그 책을 끝낸다 하는 거, 이거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접속사 기준으로 해서 주어 동사 찾으면 된다 했으니까 이 앞에 건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단 유진이 조금만 참아. 자, I가 이렇게 있으니까 I found it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I found it impossible 이렇게 보면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발견했다. 그게 뭔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볼게요. She didn't object to my taking her picture and she modified the addresses she gave me several times 합니다. 아, 어드레스 저거 단어 하나 해줘야 되겠네. 오늘 핵심 정리하려고 하면 저런 것도 안 해주셔야 되니까. Taking은 맞다 틀렸다. 맞다. 맞다. 뭐 땀시로? 그렇지. Object to 때문에 맞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my는 결국은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기에 my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방금 의미상의 주어라 했으니까 그냥 내가 이러면 돼요. 내가. 내가 그녀의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modify the addresses 합니다. 수정했음 그 주소를 수정했습니다. She gave me several times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몇 번씩이나 보내줬던 그 주소를 수정했대요. 뭐야 얘? 사진을 찍는 거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소를 왜 바꿔? 자, 질문. 어드레스 적어도 나한 대로 답을 해보세요. 옳지, 주소. 두 번째. 줄석이요? 뭐 죽었다고요? 죽어요? 일단 적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다루다 해결하다. 사실은 어드레스가 주소로 나오는 경우는 뭐 특정한 경우는 잘 없지만은 모의고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듣기 아니면 18번 독해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주소로 뭐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일 많이 나오고 사실 어드레스는 두 번째 뜻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보너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골프 준비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골프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한번 지나가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드레스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자세입니다. 이거 이게 어드레스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 용어를 쓰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 일단 힌트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어로고 하고요. since 대기.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to speak는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요. 이유? 현재 완료 써야 되죠. 현재 완료 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유? 소고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건가 이거? 자, 1년 전에 더 2가 뭐냐면 그 두 명이거든요. 2에 더 들어가면 무조건 그 두 명이에요. 그 두 개 또는 그 두 명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두 명 사이에서의 쿼럴 했으니까 이게 쿼럴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둘 사이의 다툼이 1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 이래로라고 그랬죠. 그때 이래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인데 지금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현재 완료는 나와야 돼요. 어딘가. 근데 이미 여기서 don't appear 하는 표현은 그냥 그런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그때 이래로 말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1년 전에 다퉜고 지금 보니까 둘이 말을 안 해.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도 보니까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해석이 조금 필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ppear 하는 단어하고요, 여러분들 이 seem 하는 단어는요, 단어 뜻은 보인다지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판단이에요.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she seems to be happy 해볼게요. 자, 그녀는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야. 근데 이거 그녀가 본 거 아니죠?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떤 그녀가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가 야, 그녀는 행복한 걸로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 행복한 겁니까? 아닐 수도 있죠. 슬프니까 랄랄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말을 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샤번 하, 정말 쉽다. 맞아, 틀렸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땀시러? 지겹도록 나오는 거죠. 알라우 하면 목적어 잡고 투 부정사. 선생님, SIT 다음에 지금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저거 목적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저거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본래 SIT는 무슨 동사라고 얘기하죠, 보통?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 명사를 안 가집니다. 그 얘기죠. 자, 5번. 오늘 내가 얘기했던 거다. 맞나 틀렸나? 아까 내가 투부 정사를 목적어 가진 동사, 동명사 목적어 가진 동사 감 하나 써준 거 있죠? 다시 볼게요. 맞아 틀렸다. 틀렸다. 뭘로 바꿔야 된다? ing. ing. 왜? 포스트 폰 자체가 연기하다, 미루다니까. 하던 걸 미룬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굳이 뭐 해석을 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자,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to say 합니다. 여기서 일단 끊겨야 되겠죠. 구조 파악하시면요. 일본 정부 관리들은요, 말합니다. They will postpone to send self-defense force units 한대요. Self-defense force가 뭐냐면 일본의 유명한 군대인 자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위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위대에 있는 부대들을요, 이라크로 보내는 것을 연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The security situation, 보안 상황이 is getting worse there. 거기에서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 보냈다가 작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 저 문제는 웬만하면 그냥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번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기출 응용 캐슨 게 이거는 그냥 변형된 겁니다. 일단 얘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틀렸어요. 투톡으로 해석해 볼게요. Just the action of talking takes so much of our working memory. 이야기를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일하는 기억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는 말 떠들면서 하락하는 거,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말을 하는 행동이 우리의 일하는 메모리, 즉 우리의 일하는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trying talking about complex subjects and drive well at the same time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and 일단 기준 잡고요. 그러면은 복잡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drive well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잘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pushes 밀어붙인대요. 뭐를? 우리의 능력을 그들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야. 그럼 끝까지 알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왜 그러면 토킹이 안 되느냐? 자, try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try 다음에 to가 들어갈 때와 try 다음에 아니 이건 적지는 마세요. 이건 그냥 금방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자, 내 동작으로 바로 드릴게요. 이게 try ing입니다. 여기 누구 있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잘못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금 난 거 아시죠? 지금 이거 예문 설명하다가 여기 금이 났어요. 얘를 막 뚫으려고 하면 try to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집요하게 노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try to가 맞는 거고 try 다음 ing는 그냥 시험 삼아 해보다 이거예요.
아, 선생님 그럼 시도하단 트라이 투입니까? 말 똑바로 들어야 돼요. 시도는 뭐냐면 시험삼아 도전해본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건 트라이 ing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트라이 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력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 막 이게 트라이 투예요. 트라이 ing는 똑똑똑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저거는 투토크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맥락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 저런 건데 문제는 쉽게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It's hard enough입니다. 여기서 enough는 충분히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hard가 지금 보호니까 It's hard 하면 그것은 어렵대. 얼마나 어려워? 충분히 어려워. 그러면 스티그 맞다 틀렸다? 틀렸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To로 바꿔야 되죠. 여기서 to stick with 이 말은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뭐뭐를 고수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나는 이 표현보다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stick 다음에 to 들어가고 ing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이건 하나 적어놓으세요. stick to. 왜 stick to가 고수하다냐? 원래 우리가 stick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명사가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면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막 꼬여져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곧은 막대기예요. 곧은 막대기를 사람 성격으로 얘기한다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뭐 그런 것처럼. 내 한때 좌우명이 그거였거든요. 요즘은 좌우명이 좀 바뀌었어요. 그냥 잘 죽자 이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보람되게 살고 내가 남들 죽을 때 막 억울하게 해주고 아들 잘 키웠네. 나 이제 간다. 잘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데 어쨌든 웃자고 한 소리고 하나가 웃기죠? 집에 가서 선생님 이상해 칸가이가. 자, 그래서 stick to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고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충분히 어렵다. 당연하죠. 그럴려면 진짜 사람이 기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We are not even thrilled about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스릴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목표를 때때로 만들어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스릴 전율이 안 느껴지죠. 나 100점 맞을 거야. 어떻게 스릴을 느껴? 100점 나와야 스릴이 느껴지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잠깐 내 끄고요. 잠깐 프린트 좀 갖고.